형 안 외로워요? 전혀. 진짜? 응. 뭐 외로워. 야, 올해 형 진짜 형수님 만나죠. 내년에 결혼 딱 하면 좋은데. 내년에 결혼 딱 하면 좋은데. 나랑 결혼해줄래? 딱 하면 좋은데. 그랑그랑. 6개월 연애 정도만 하고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. 1년 해야지. 예. 네. 1년 정도 오래 만나고 네. 1년 연애 하고 내년 한 6월 7월쯤에 내년 가을 겨울 야, 뭐 최고죠. 그럼 그가 꿈이. 저 강아지 상이 좋아요, 고양이 상이 좋아요. 저 강아지 상이 좋아요, 고양이 상이 좋아요.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. 이거 상 보고 갈 상황은 아니야. 상 보고 갈 상황은 아니야. 뭐냐? 너는 어떻게 됐어? 뭐야? 너는 여자친구 없잖아. 없어, 헤어졌죠. 너는 뭐 그치. 없어 요즘? 아예 없어요. 야! 나 몇 살인데? 저 33이요. 전 아직 멀었죠. 내가 34살에 결혼했어.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, 저는. 좋은 나이 때 가야 돼, 얼른. 근데 보니까 다 자기 일이 있고 예. 나름 네. 혼자 너무 익숙해져서 하루하루가 안 급해. 그거야 그거. 지금 10년 후 20년 후를 안 내다봐. 문제는 지금 현재를 편하고 재밌어. 저러다 보면 그 어영부영 하다가 늦은 거야. 그러니까요. 지금 현재. 내가 34살에 결혼했어.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저는. 너 한 살을 네가 어릴 때 룰을 빨리 만나는 게 좋아. 결혼은 좀 늦더라도 한 살을 더 어릴 때 해라. 내가 마흔이 되기 전까지 마흔 정도까지만 해도 결혼은 내가 원할 때 하면 된다고 그치, 생각했어. 그치. 누구든지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. 내가 이게 나이가 들면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더 신중해지고 하다 보면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. 그럼 아유. 조금이라도 어릴 때 진짜 내가 너 형 지금 약간 주병진 아저씨 같았어. 너 형 지금 약간 주병진 아저씨 같았어. 주병진 했던 거야. 자기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훈수 누가 누구 잘했어? 지금 이상하네. 내가 느끼는 걸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. 내가 요즘 확 느끼는 거를 왜 짜라냐? 한 살에서 어릴 때 나 어떻게 했어? 아니